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웃을 수가 없어요. 대만 카트라이더가 이제 오늘 속종합니다. 그래서 대만 카트라이더 1월 31일 서버 종료. 그래서 오늘 이제 대만 카트라이더가 진짜 서버 종료를 합니다. 서버 종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대만 카트라이더 아이디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한번 지금 대만 카트라이더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 카트라이더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뭔가 이제 그림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더니 뭐 K 해가지고 이거 뭐 뭐였지 이게? 그래 이거 뭐 이거 밑에 이거 인형 뽑기 막 같은 거 인형 뽑기 하는 거 이게 있고요 아직. 아무튼 이런 게 아직 있고 대만 카트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일상도 패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고 1월 31일 날 섭종이었기 때문에 뭐 해상도 패치라던가 이런 거 뭐 패치가 전혀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일단 이거 뭐 눌러보면은 일단은 뭐 앞서 가면 이렇게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아이템을 차를 고를 수 있는 차를 주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사실 없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줍니다. 이게 아이템이 캐릭터 배지 뭐 이런 식으로 풍선 뭐 그 다음에 오라 이런 거 받아주고요. 블루 체인저 뭐 이런 것도 받아주죠. 체인저도 받아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점에 보시면 전부 다 루찌로 팔고 있어요. 이거 강화 이제 하는 거 플로터랑 활성 킷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팔고 있고 1루찌에 파네요. 1루찌다 보니까 뭐 무제한으로 그냥 계속 뭐 제가 그래도 34,000 루찌 있으니까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거의 뭐 활성 킷 복사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것도 지금 루찌로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10개에 9만 루찌인데 10개를 이거를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사놨습니다. 아까 전에 뭐 카드 같은 거 일단 뜨는 것 같고요. 자 뭐 카드만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빙고도 일단 옛날에 뭐 제가 대만 카트라이더 캐시 현질도 많이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카드 받아가지고 뭐 이것도 이제 뭐 슬롯 체인저로 교체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제가 대만 카트라이더에 그나마 차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이건 X카트거든요? 잠깐만 V1이 아 다 X인데? 아 대만은 V1이 안 나왔습니까? 아 있는데? 아 괜히 X 골랐어. V1 골랐어야 되는데 이런 바보. 자 아무튼 접종이라서 사실 이 상점에 또 이렇게 팔아요 여러분들. 카트바디가 V1 해가지고 뭐 코튼 만루찌에 팝니다. 예, 저는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도 전부 다 아이템으로 이렇게 팔고 있어요. 아주 루찌로 팔고 있습니다. 1루찌 다 1루찌 와 실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자 마지막 이제 오늘이 카트라이더 중국 카트라이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서버 종료를 진짜 하는 것 같습니다. 상점만 봐도 진짜 이제 서버 종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가 아니라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이 있는지. 그래도 방이 있어요. 789 비번 안 맞네요. 야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또 이제 카타는 유저분들이 있네요. 대만 유저분들이 아 울고 있어요. 울지 마세요. 와 여러분들 진짜 썩종이라고 이제 대만 유저분들께서 울고 있어요 진짜로. 아니 대만은 썩종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대만 카트는 무슨 썩종입니까? 중국 카트는 썩종을 안 하는데. 그래 유튜브 김택한 대만 유저분들께 오늘만큼은 저드리자. 왜 마지막 날이야. 자, 저 그냥 입금하겠습니다. 대만 유저분들 먼저 가세요. 제가 골드 갈게요. 아? 근데 그 와중에 육둥님은 안 보이시나요? 뒤로 달리겠습니다. 오, 자, 고등 형님, 고등하십시오. 제가 뒤를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뭐냐면, 와, 진짜 대만 유저분들도 진짜 섭종 되는 게 참 우리 한국 카트라이더 유저분들이랑 마음이 같은 것 같습니다. 예.
타이안 파이팅. 이야, 이 트랙은 또 니들 트랙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국에는 박인수 트랙. 근데 이게 트랙이 여러분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피사의 사탑이 제일 먼저 나온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만 카트라이더예요. 대만 카트라이더에서 피사의 사탑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카트라이더에 피사의 사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 피사의 사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대만의 유튜버 잘한다 이러고 했는데 일단 가스피지였네. 아, 코리아였네. 자, 아무튼간에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23분이거든요 대만 시간으로 11시 59분이 되면 카트라이더가 진짜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스피는 안되지. 까불지마.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또 말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중국 카트라이더 많이 하잖아요. 대만 카트도, 아니 그 중국 카트라이더 많이 하고 대만 카트도 옛날에 많이 해보고 했는데 진짜 와, 대만이 서버 렉이 진짜 깔끔해요. 한국 카트 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 아마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대만이 옛날부터 진짜 느꼈던 게, 지금 뭐 석종한다고 사람이 없어서 렉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만이 인터넷이 되게 좋아요. 인터넷이 되게 좋아가지고 옛날부터 제가 대만 갔다 하면은 항상 상대가 푸기 푸기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진짜로. 참 아쉽네요 여러분들 진짜로. 마음이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지금까지 대만 카트라이더를 사랑해주신 전세계의 모든 유저분들께 이 플레이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